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콘텐츠는 포켓몬빵이 출시되고 지금까지 포켓몬빵은 편의점에서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저희 멤버들끼리 포켓몬빵 하우스를 짓고 어떤 빵을 지었는지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우와! 예! 재밌겠다. 자, 그러면은 모두 각자가 생각한 포켓몬빵을 지으러 가보자구. 알겠지? 렛츠고 가자. 구독. 자, 각자 벌써 1시간씩 자기 집을 지었는데 어떤 포켓몬빵이 있을지 이번에 맞춰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 여민아. 맞춰보는 시간이지. 그러면은 누구부터 볼까? 그러면 여민이 거부터 보자. 그래. 자, 어때? 이거 내가 지은 포켓몬빵 집인데 뭔지 알겠어? 먼저 맞춰봐, 늑대야. 난 바로 알 것 같은데? 난 알았어. 뭔데? 난 바로 뱅글뱅글 로켓땀빵. 뱅글뱅글 로켓땀빵은 뭐야? 초코빵, 초코빵. 초코빵 아닌데? 초코빵도 아닌데? 롤빵이라고. 그래, 초코롤빵. 초코롤빵이야, 롤빵. 그래, 초코롤빵이나 초코빵이나. 자, 이렇게 푸짐하게 초콜릿이 들어있는 모습 보이지? 한입 베어부르면 촉촉한 게 아주 촉촉한 초코가 터져나올 것 같은 그 비주얼. 여민아, 한 입만 할게. 냠냠. 잘 지었지? 그리고 얘들아, 잠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포켓몬 빵 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봐. 어? 이게 뭐 같아? 띠뿌실? 띠뿌띠뿌실이다. 띠뿌실. 우와. 뜯어보자. 네, 뜯어보자. 뜯어볼까? 오잉. 나왔다! 스티브? 스티브 씨가 나왔는데. 띠뿌실! 야, 여기다 뭐 모양 하나 그려놓고 그랬네. 아깝네.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거 포켓몬 빵 집짓기였잖아. 내가 앞쪽에다 그래도 창문과 그러니까 베란다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좀 분위기 있다. 그치. 자, 한번 들어가 볼까? 따, 따라라라, 따. 뭐야? 라라라라. 오! 초코롤빵. 자, 얘들아. 이거 포켓몬 빵 하면 또 띠뿌실이 빠질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띠뿌실을 준비했다! 어떤 띠뿌실이야 이번에는? 띠뿌실이 나오는데 한번 봐봐. 어, 고라파덩 나왔네. 축한당. 고라파덩 너무 고라파덩. 귀여워. 이번엔 내 차례야. 오, EV. EV 좋아. 야, 오, 야옹이 역시 돌아온 로켓탄 빵에는 야옹이가 빠졌어. 그럼 나도. 왜 난 안 나와? 나다. 이상해 씨. 이상해 씨. 이거 계속 뽑아볼까?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라프라스. 전설의 포켓몬 나올 때까지 마구마구 뽑을 수 있다. 우리 오! 뮤츠가 나왔다. 야. 이거 내 거. 어? 야, 그 뭐가 이거 내 거야. 너 당근 마켓에 팔 거지. 5만 원에 팔라 그랬는데. 얘들아. 그리고 초코롤빵의 하이라이트지. 우와! 바로 초콜릿 수영장. 우와! 애들아, 날 잘 봐줘. 간다! 안녕? 자, 그 다음에 내 빵, 초코롤빵 집을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집 볼까? 포켓몬빵 집. 니네 집 볼까? 아, 근데 조금만 기다려줄래? 그러면은 늑대 집부터 보자. 한번 늑대 집을 보러 가볼까? 우와, 메타몽이다! 오! 우리 집은 메타몽 집이야. 이거 아래 사다리로 와야 돼. 아, 근데 포켓몬빵 짓기로 했는데 왜 메타몽 지었지? 한번 가볼까 그래도? 뭐가 안에 또 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와! 우와! 이거 그거다! 포켓몬 메타몬빵! 맞아. 여매나 잘 봐. 보라색 좀 생겼잖아. 나는 자 이제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푹신하게 뛰어내려서 바로 냠냠냠 하면서 먹을 수 있어. 근데 뭐 내가 메타몬빵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메타몬빵 맛 엄청 없대. 맞아, 맛없어. 아, 네가 지어놓고 그걸 왜 지었어? 맛없지만 귀엽잖아. 근데 맞아, 메타몬빵 약간 컨셉이 좋아. 말랑말랑해 보이는 이 보라색과 그 메타몬의 귀여운 얼굴이랑 뭔가 좀 잘 어울리는 빵이 아니었을까?
맞아, 이 메타몽들 막 서로 인사하고 있어. 그리고 이 집 겉모양이 슬라임이다. 되게 잘했는데, 이런 거는? 포인트를 잘 살렸다? 그럼. 오, 이 모양 그대로 가져갔네? 귀엽지. 와, 와, 엄청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한 맛이야. 야, 엄청, 이거, 빵다님 먹어볼게. 먹어봐. 아! 아, 여매나, 근데 이 빵은 상했어. 유통기한이 10년이 지났다고. 아, 그래? 그러면 물 뿌려 먹자. 안 돼! 와, 엄청, 어쨌든 엄청 귀엽고 잘 지은 메타몽 집이다. 아, 엄청 오. 귀엽지? 좋아, 좋아. 귀여워, 귀여워. 여기 옆모습도 되게 귀여운걸? 그럼, 그럼. 내 메타몽 빵 굉장해. 좋았다. 자, 이제 그리고 요루루 집에 한번 놀러 가보자. 간다. 오, 이거 무슨 빵이, 무슨 빵이지? 맞춰볼까? 정답! 호박 고구마 빵. 호박 고구마. 생빵. 뭐, 뭔데? 옥수수 식빵. 아, 이게 포켓몬 빵이니까, 내가 볼 때는, 모르겠네? 뭐? M자 탈모? 허. 그건 나잖아. 뭐지? 정답! 푸린의 푹신푹신한 딸기 크림빵. 아. 와, 이거 진짜 잔인하다. 근데 이 안에다가 푸린을 넣은 거 아니야. 뭐? 맞아. 헐. 그래서 나도 한번 만들어봤어. 아, 여기. 한번. 그러면은... 먹으면 들어가야 된대. 암! 맛있다. 내가 딸기 크림 대신에 푸린을 넣어놨어. 와! 와, 그럼 이 빵 먹으면 이 푸린들도 잡아먹히는 거야? 당연하지. 야, 이거 고기빵이었네! 어쩐지 이 빵을 먹으면 힘이 넘치더라고. 고기빵이었어. 식빵이 뚝뚝 터지는 게 맛있더라. 와, 잔인해. 어, 그리고 푸린이 노래를 불러줘서 잠자잖아. 그래도 침대도 준비했나봐. 늑대 한번 잡아. 근데 여기서 자면 우리도 터져. 한번 자볼까? 가자 이제 얘들아. 쟤는 계속 안 자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남았더라? 나 남았지롱. 뭐야? 뭐야? 이게 뭐니? 아니 무슨 이거 이 저택에 들어가면 피카츄 괴물이 날 쫓아올 것 같은데? 뭔가 부담스러운걸? 정답! 피카츄 아오니 저택! 어, 아직 예고편이야. 조용히 있어. 와, 이거 봐봐. 이 뒤에 이거 뒤에 이거 이거 귀인가 봐, 귀. 그치, 피카츄 귀를 달아놨지. 피카츄 귀가 있고 이 피카츄 빵 이름은 뭐지 도대체? 뭐지? 내가 알기로는 슈 머시기로 알아. 슈 머시기가 뭐야? 컵케이크래. 컵케이크. 아, 피카츄 컵케이크. 좋았어. 한번. 오, 뭐야? 생각보다 너무 귀엽고 잘 지웠는데? 뭐야? 여기 들어가면 피카츄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어. 우와. 얘는 사족보행 피카츄고 얘는 이족보행 피카츄야. 진짜 뒤틀렸다. 아, 귀여운데 근데? 귀엽다. 와, 이거 봐봐. 피카츄 혓바닥을 내밀고 있어. 오! 야, 메롱하는 건가 봐 우리한테. 귀엽다. 너도 메롱할래? 똥똥하다. 똥똥해, 똥똥해. 원래 피카츄는 좀 통통해. 그치? 똥똥해, 똥똥. 어,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이 포켓몬 마크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잘 만들었는걸?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대? 그니까 다 부셔버리고 싶은 거야. 어? 어? 야, 안 돼! 내 포켓몬 볼! 안 돼, 안 돼! 이러지 마! 안 돼! 민둥상이 돼버려! 안 돼! 아, 이거 지금 대칭을 맞춰주는 건가? 아, 수정해주는 건가? 너 보기 좋아졌네. 아, 그렇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포켓몬 저택. 포켓몬 저택을 만들었구나. 포켓몬 아오니 저택. 어, 다음 아오니는 포켓몬 아오니? 저택 괜찮겠는걸? 근데 늑대는 아까부터 뭐하는 거야, 늑대? 늑대 아이도 자고 있네? 진짜 푸린이 놓아주질 않나 봐. 자, 어쨌든 오늘 총 4가지 포켓몬 빵집을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빵집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에 써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